일부러 익은 걸로 준비하고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타양골 딸기탕이에요. 45년 전통을 이어온 대전 맛집이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먹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게 제가 먹어가지고 미리 먹어봤거든요. 근데 대박이에요, 진짜. 네.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비, 파김치 익은 거, 일부러 익은 걸로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특제 소스입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깻잎도 살짝 넣었어요. 살. 아니, 라면 살. 이렇게 좀 뿌를까봐 먼저 먹었는데 고기 봐요 고기 와 대박 살 그냥 발라줘. 우와, 대박. 나는 진짜 깜짝깜짝 놀래.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아예 작정하고 지금 오늘 먹고 있는데 맛있어서 땀이 너무, 땀좀 닦고 올게요, 한번. 와. 와, 장난 아니다. 살 봐요, 살. 라면 사리도 같이 주셔가지고, 양이 어마어마하네. 살이 엄청 잘 발라져서. 제가 조금 발랐어요, 그래서. 이거 실화? 고기?
와. 불어도 맛있다, 이거. 내가 다 먹었다고? 저 원래 채소 좋아하잖아요. 근데 고기만 다 먹었어. 이게 잡내가 없어요. 일단 그게 너무 좋은데? 저는 사실 어제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맛있어, 지금. 일단 남은 건 야채를 제가 편식하지는 않는데, 채소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야채를 덜어내고, 밥을 좀 볶아 오겠습니다. 와, 맛있어.
와, 이게 고기 잡는 애가 없으니까 진짜 볶음밥도 맛있고, 이거 제가 지금 일부러 약간 질게 만들었어요. 꾸덕꾸덕하게 안 하고. 너무 맛있어. 시키자 좀. 꼭 해드세요. 강추. 너무 맛있다. 와, 뜨거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진짜 와, 맛있다.
들고 먹기 팔팔 그냥 먹을래요. 너무 커가지고.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타양골 딸기탕에서 보내주신 딸기탕과 그 다음에 밥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요. 이 정도면 밖에 나가서 감자탕을 안사 먹어도 될 정도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생각했을 때그 풀팩에는 생야채가 같이 따라오는데 그 야채 안 넣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로. 고기가 너무 잡내가 없고, 너무 부들부들하고, 살도 잘 발리고, 국물에 밥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채소가 없어도, 저는 그 정도로 고기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정말 만족하는, 밥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너무 맛있는 제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밥 진짜 꼭 드셔보세요. 실비김치 익은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